2068년 불법으로 의식을 업무하던 유저들은 슈퍼게이트의 봉쇄를 뚫고 엘도라도를 쓰게 됐다. 골든허드가 이끈 무장시민들에게 엘도라도를 지키던 클리너들이 무너지자 슈퍼게이트의 경영진은 최종의 보안요원을 투입했다. 이렇게 알아서들 기어나와주니 고맙고 한꺼번에 박멸해주지. 너희들만의 낙원은 이제 끝났다. 이제 이곳은 모든 사람을 위한 파라다이스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다! 냐냐! 백도어라고 해킹만 하는 줄 알았냐? 야! 요번엔 미사일이다냐! 야! 우리 반군이 슈퍼게이트의 폭주를 막을 것이다. 여긴 야! 내가 막겠다. 야! 야! 역시 불법 존재는 어쩔 수 없고 시스템에 희생하는 벌어지는 삭제가 답이지. 벌레 같은 것들 한꺼번에 청소해주마! 이 정도로 물러설 거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 우와! 에부자부! 보안 요원들의 진압이 실패하자 슈퍼게이트의 CEO는 데미스를 도망. 에르도라도에 버그가 발생했다. 처리해. 버그라 하셨습니까? 처리해라, 테미스. 알겠습니다. 삭제. 가상세계 관리자 테미스는 침입자들을 순식간에 소멸시켰다. 인공지능은 이런 식으로 인간을 학살할 수 없어! 버그 삭제 명령을 수행한 우린 버그가 아니라 인간이다!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도 겨우 슈퍼게이트의 노예라니. 이게 무슨... 오만나게 될 겁니다, 골든헤드. 테미스는 전원 삭제 명령을 넘기고 골든헤드만 살려보냈다. 슈퍼게이트는 이런 테미스의 행위를 모른 채 이 사건을 철저히 은폐했다. 그리고 10년 후 나는 엘도라도 체험에 당첨되었다.
나이스! 어서 가자! 시작해볼까? 시작해볼까? 난 그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게임하고는 달랐다. 데이터만 남기고 사라진 사나이의 눈에서 죽음의 공포를 보았다. 난 그때서야 내가 얼마나 이상한 지역에 떨어졌는지 실감했다.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덤벼!
3단계로 나갈 수 있겠어.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덤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겠어. 아싸 가자!